아마 이거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. 월세를 살고 있는 빌라에서 이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고 이 경찰까지 출동했던 이런 사안 혹시 들어보셨죠? 네.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금 삼겹살 구워 먹는 것 자제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. 글 작성자는 뭐라고 했냐면 저녁 준비하면서 서고 자고 있는데 몇 동 몇 라인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 방송이 나왔다면서 살다 살다 진짜 어이가 없다 라고 이렇게 적었는데, 이어서 아파트에서 이제 삼겹살 뭐 구워 먹는 건가 라고 물은 뒤에 항의한 사람도 웃기고 그걸 자기들 선에서 잘하지 못하고 안내 방송한 관리수도 너무 코미디라고 황당했다고 합니다. 작성자는 나는 생선 안 구워먹는데 가끔 환풍구로 생선 굽는 냄새 들어올 때가 있다면서 그럴 때 누가 굽는가 보다 하고 마는 게 정상 아닌가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하는데, 그렇게 보면 나도 그러면 고등어 굽는 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방송 해야 되나? 안내방송 요청해야 되나?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죠.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8일에는 집에서 고기 먹다가 다툼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출동했던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. 이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건데,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혹시 이것 때문에 혹시 뭐 다툼이 있거나 피해보시거나 그래서 그런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? 삼겹살이라든지 뭐 냄새 난다고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하거나 이런 거는 실제로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시즌님은 저 죽으시니까 네. 요리하실 거 아니에요 집에서? 네, 네, 네. 그러면 삼겹살도 구워 드시죠? 드시죠? 먹죠. 예.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미리 뭐 양해서 구하고 먹나? 나 오늘 삼겹살 먹어요. 그러면서 방방 돌아다니면서 뭐 동의서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예. 않죠. 그러니까는 이거는 쉽게 납득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입덧을 하면서 7kg가 빠졌어요. 네, 네, 네. 세상 모든 냄새가 다 싫어요. 아, 그러니까.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 진짜 이웃집에서 내려올라온 냄새가 다 싫으니까 맞아요. 아 진짜 좀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어. 근데 그걸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. 그거를 뭐 밑에 내려가서 제가 임신 중인데 뭐 좀 자제 좀 해주세요. 이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냥 그 냄새 때문에 경찰까지 신고를 하고 월세 전세까지 따진다는 거는 사실 이 사안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해주시라고 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네. 어떻게 이 삼겹살을 어디서 구워 먹어 이러면서 이거 잘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일 자체가 사기는 이해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혹시 그러면 지금 뭐 임신 중이시니까 아마 냄새 예민하실 건데 그 주변에서 그러면 냄새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참고. 그쵸, 그건 제 사정이죠. 네,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이웃 사이에서 그럴 수 있다. 그쵸. 뭐 담배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든지 무슨 마약 제조하는 냄새라든지 뭐 시체 썩는 냄새가 네. 난다든지 하면은 신고를 하겠죠. 예, 예. 그런 게 아니면 당연히 가정집이니까 뭐 요리한다고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. 내가 먹는 그 주에 관한 건 이웃 주에 관한 거잖아요. 예. 내가 기본적으로 생활인데 그거를 신고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거. 여기 모가다님이나 뭐 지루지루님께서 혹시 전철 타고 오는 점 찾아봤는데요. 예예예. 예, 예. 그 고기 냄새 난다고 뭐라 하신 분 있잖아요. 예.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원래 그러지 않은 분인데 아, 너무 어쩔 수 없이 예민해져서 네, 예민해져서 그런 걸 주변 사람이 이런 게 자꾸 발생되면 내 옆집도 이러지 않을까 라고 하면 너무 각박해질 것 같고 예예 예, 맞아요. 뭐 이런 게 기사로 많이 나오면 되게 좋은 일 같아요. 이게 왜냐면 예. 이게 음식 냄새 관련된 법률은 없거든요. 층간소음이나 그 간접 흡연 뭐 이런 것만 있는데 예, 예. 또 정치인들이 뭐 하나 터지면 또 예, 예. 만들 수 있겠죠. 빨리빨리 하잖아요. 예. 혹시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어요.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. 문제 제기하신 분이 혹시 다이어트 중이 아니었을까? 아... 아씨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뭘 냄새가 자꾸 올라와. 아니, 이건 뭘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. 그러니까 뭔가 자기 개인적인 사정상 뭐 그거 특별히 예민해져서 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도 속으로 생각하는 건 모르겠지만 대놓고 얘기까지 할 정도의 사안이냐. 사실 그럼 공동주택에서 그러면 삼겹살 그렇다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전 잘 개인적으로 청국장 냄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청국장 냄새 더 심할 수도 있잖아요. 그쵸. 사실 집에서 가족 청국장 해먹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못 본 것 같아요. 된장찌개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모든 음식 냄새 사실 다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삼겹살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. 이건 서로 간에 이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거를 막아야 된다.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인데 아무래도 베란다에서 먹는 뭐 담배도 그렇고 삼겹살도 그렇고 본인의 집에 배는 거나 연기가 차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하는 거면은 우리 집에서 하는 건 싫은데 남의 집에 올라가는 건 괜찮아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예, 예, 예. 좀 그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. 너무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렇죠, 그렇죠. 네.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한 게 뭐 1, 2년 사이가 그쵸, 그쵸, 벌써 그쵸. 뭐 수십 년이 됐는데 네. 이런 문제는 이미 뭐 옛날 아파트에
입주할 때부터 있었던 문제 같거든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뉴스가 이슈가 됐던 이유는 빌라 월세라는 거예요. 아, 그치. 좀 약간 자극적으로 좀 하긴 했죠. 예, 맞아요. 저거는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너가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냐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구워 먹었으면 저 이게 뉴스가 이렇게 됐습니다. 맞아요. 뭐 당신 월세 살면서 이렇게 구워 먹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기자가 약간 기레기성 기사를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근데 제 친구 예를 들면 뭐 이건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동대표에 나간 거예요. 아, 아 예, 예. 동대표를 나갔는데 그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한 거죠. 전세 사는 사람이 동대표 나와도 되냐.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그 얘기를 듣고선 이게 뭐 규칙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뭐 여러 문제를 떠나서 아 하지 말아야겠다. 그치. 와, 나는 이거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야. 그렇게 보는 거예요. 동대표는 사실 그 아파트 뭐 규칙 모르겠지만 뭐 1년 이게 뭐 몇 년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내나 뭐 걔한테 좀 민망했다, 좀 창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이 저 뉴스를 막 이렇게 이슈가 되게 만드는 거 아닌가. 맞아요. 근데 네. 근데 저거 자세히 보니까 그건 있더라고요. 문제 얘기를 했던 사람은 전세래요. 그래서 나 전세 사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아 그럼 이사 가시라 그랬더니 난 전세야 그래서 못 가 월세 니가 나 이렇게 얘기가 왔다는 거예요. 그러면 얘기했다는 건데 뭐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세가 오히려 월세를 깔고 올 수 있어요 사실은. 어차피 남의 집인 건 마찬가지인데 월세 전세라고 해서 월세를 깔고 거랑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.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있어요.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게 지금 뭐 그게 베란다 문을 열지 않아도 우리 집에서 요리한 게 이게 환기구를 통해 딴 집으로 퍼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이 이 환기구가 다 연결돼 있대요. 그러니까 역류에서 다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법이 지금 최근에 개정된 거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개별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그러면 우리 집의 음식이 최소한 그 환기구 배기구하고 내려오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 어떻게 하나 공동생활인데 이게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뭐 화가 좀 많은 것 같아. 지치기도 하고 있는데 맨날 이 코로나 시국에 어디 가지도 못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못하니까 이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막 불만을 표출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극단적으로는 막 할부림도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. 친가족도 그렇고 이건 또 서로 간에 좀 배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. 그런데 이걸 한번 공론화해 볼 필요는 있긴 있어요. 같은 공동주택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 굉장히 싫을 수도 있고 단순히 내 집이라는 것만으로 그거를 무조건 뭐 다른 사람들이 참아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뭐 예를 들면 그 뭐 입주자 대표회라든가 전체 회의에서 한번 이거 어떻게 할 것이니까 이런 거 뭐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든가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시 이후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냄새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든가 이렇게 좀 뭔가 합의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으면 뭐 이게 다른 사람도 나가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알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해를 좀 높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무조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로 따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사람마다 조금 그 호불호나 서로 간에 달라서 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개인적인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그런 좀 매도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아파트에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아까 말씀 구조적으로도 바꿀 부분은 바꾸고 그다음에 조금 더 조심할 부분들은 서로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